이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사실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전에 우리 봤던 2D나 3D 트랜스폼,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이게 다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CSS 자체가 또 사실상 본질적으로 이미지와 관련된 거니까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학습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이걸 우리가 좀 이미지는 좀 건너뛰기가 좀 애매한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이미지를 다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섬세한 작업은 디자인은 하시는 분들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개괄적으로는 우리 코딩하는 사람들도 개괄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할 수가 있죠.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버리면은 부탁할래도 부탁도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비교적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미지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라운드 주는 거예요. 보드 레디어스에서 8픽셀 준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레디어스에서 50% 이렇게 준 거예요. 픽셀로 주거나 퍼센트로 주거나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8픽셀 돼 있고 이걸 뭐 100픽셀 정도 주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퍼센트로 주게 되면 10% 이렇게 되고 20은 이렇게 30, 40, 50이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50이 완전한 원이에요. 그래서 60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도 같이 볼게요. 썸네일 이렇게 있는 게 썸네일이잖아요. 링크 있는 경우와 링크 없는 경우. 지금 링크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링크를 주는 방법, 지금 링크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 올트. 올트는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을 때 대신에 글자라도 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인터넷 접속이 느리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게 요 올트죠. 얼터너티브라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더. 보드 레디오스 주는 거, 패딩, 위드스. 이거는 이금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앵커를 줄 때, 하이퍼링크를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A 속에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써야 돼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A 타겟 있고, 다음 href 있고, 이미지. 이미지는 소스 그리고 얼터너티브 얼트로 있고 스타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앵커 속에 이미지 넣는 거. 여기 가장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리고 리스판시브 방식도 볼게요. 리스판시브 방식은요 이렇게 맥스 위더스 헤이트 오토 이렇게 주면 가장 간편한 리스판시브가 됩니다. 다른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판시브가 되면은 이 뭐예요 창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의 크기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진은 굉장히 자주 보는 사진인데 여기 글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진짜 낭떠러지인지도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 배경이 어딘지. 자, 리스판시브 방식은 이렇게 max width height 요 두 개만 딱 주면은 리스판시브가 됩니다. 그 외에 좀 더 뭐 좀 복잡하게 처리하는 방법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뭐 우리가 알고 알아둬야 될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요 녀석은 디스플레이 마진 오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리스판시브인데 마진 오토로 두고 있는 거예요. 마진 오토로 둘 경우 이 경우에 지금 리스판시브이긴 합니다만은 딱 중앙에 있죠. 중앙에 주려고 그러면은 마진을 오토로 두라는 겁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블랑이고 그러면 차이점이 있죠. 요거는 이제 맥스 위드 100% 헤이트 오토 요것을 여기다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게 되면 얘가 꽉 차버리게 되겠죠. 꽉 차진 않는군요. 맥스 위드 100% 줬는데도 이 그림 사이즈 자체가 이 50%를 줘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이게 100% 줘버리게 되면 그때 꽉 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진 오토로 준 것이 가운데다 두기 위한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스타일을 여기다 둔 거죠. 이미지 속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위드스 이미지 스타일 할 것 없이 그냥 위드스만 1000
정도입니다. 그렇죠? 최대 이게 맥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지진 않겠죠. 지금 이제 화면이 뭐 최대한 커진다 하더라도 1000을 넘어서지 않으니까 더 이상 중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도 또 두 가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타일 이퀄 해서 위드스 50% 인라인이죠. 그죠? 인라인 CSS를 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미지의 위드스 어트리뷰시에요. 어트리뷰시에다가 그냥 1000 이렇게 값을 준 겁니다. 헤이트에서 또 300 이렇게 준 거고 약간 문법적으로 서로 다르죠. 둘 다 어쨌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그 점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폴라로이드 이미지 카드 주는 건데 그 예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리스판시브하게 움직일수록 사이즈도 전환이 되면서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은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있어요. 박스 세도에서 한 번 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주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걸 바꾸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음영 쉐이더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옅어졌죠. 굵기가 그죠? 이것마저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넣는 것도 HTML 파일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클래스 폴라로이드가 있고 그 속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죠? 컨테이너 속에 문자 열 그러니까 패러그래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클래스는 따로 별도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디브 컨테이너에서 센터, 패딩, 10픽셀, 20픽셀 그러니까 아래 위로 10픽셀, 좌우로 20픽셀 이렇게 주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보시면은 컨테이너 뭐 둘 다 같습니다. 폴라로이드에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폴라로이드에 들어가는 폴라로이드 여기에 지정해 놓은 것은 이미지도 해당되고 텍스트도 해당되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이제 80%를 채우고 있는 거죠. 현재 20% 두고 80%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드스를 퍼센트로 주게 되면 무조건 하고 리스판시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변화하는 겁니다. 퍼센트를 줄 때 그런 겁니다. 그냥 픽셀로 줘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죠. 이걸 그냥 80픽셀로 해버리게 되면 얘는 고정돼 버리게 됩니다. 딱 뭐 어떤 경우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픽셀로 주지 않고 퍼센트로 줄 때만 이게 리스판시브로 변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프로그래머 코드들도 알아둬야 될 상식입니다. 그리고 마진 25픽셀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이제 opacity입니다. opacity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워낙 개념이 뭐 간단한 거니까 굳이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opacity는 투명도죠. 그죠? 투명도 이런 것들 알파 값을 줍니다. 1은 완전 불투명이고 요거는 이제 IE에 쓰는 경우죠. IE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일 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적습니다. 위에 opacity 0.5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1이 되면은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완전 불투명. 1, 0이 0.2, 0.5, 1. 요런 opacity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코딩하는 분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혹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변 상황을 인식하면서 경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CCTV 방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범죄 현장이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다 시각 처리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것들도 다 시각 처리, 이미지 처리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코딩과 이미지 처리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이미지 조작을 할 만한 능력은 디자이너 분들이 갖춰야 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보면은 아래 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문자열은 문자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따로 한 다음에 서로 합쳐줘야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탑 레프트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든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속에 이미지가 있고 탑 레프트라고는 또 div가 따로 있죠. 그래서 탑 레프트라고 하는 것에 할당되는 것은 뭔가요? 문자야. 요것만 해당되죠. 그래서 위치를 탑 8픽셀, 레프트 16픽셀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지 따로 있죠. 위드스 100%니까 리스판시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헤이트 오턴. 헤이트는 오토든 아니든 지금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좀 있네요. 보자. 어떻게 수박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이트 오토인데 오토를 지워버리니까 확 커져버렸네요. 왜 이렇게 확 커졌는지 모르겠네. 늘어났죠. 밑으로. 원래 사이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봅시다. 탑 레프트를 갈고 유지고 있는 컨테이너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자체는 relative로 두고 있네요. relative고 원래 제일 바깥에 있는 건 relative가 맞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은 absolute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탑 레프트에 해당되진 않죠. 탑 레프트 이거는 지금 문자열 여기 탑 레프트 이 문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자 이미지는 컨테이너하고 연녀석과만 상관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제가 방금 헤이트 오토를 날렸을 때 이게 이렇게 늘어나 버렸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자 그리고 이 탑 레프트 8픽셀, 16픽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퍼센트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0% 0%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일 위에 올라가죠. 그죠? 만약 50%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간쯤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레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퍼센트로 줘가지고 50% 정도 주게 되면은 오늘 중간쯤으로 오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중간쯤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중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얼추 중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 레프트, 바텀 라이트, 센터 다 다르게 줄 수가 있죠. 다른 예제도 좀 있지 싶은데 센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면 이렇게 이미 있네요. 탑 50%, 레프트 50%, 50-5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줬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트랜슬레이트는 지금 딱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지워버릴까요? 트랜슬레이트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 트랜슬레이트를 주니까 50에 좀 더 정확하게 왔네요. 그렇죠? 트랜슬레이트 자체가 위치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요거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0 얘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50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둘 다 플러스를 해볼까요? 했을 때 위치가 여기. 그죠? 왜 플러스 50일 때 여기고 마이너스 50일 때 여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수치에 의해서 트랜스폼과 트랜슬레이트 자체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위치.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에 센터 클래스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 클래스의 위치를 지정하는 건데 그때 요 뭐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10을 넣어보기도 하고 제로를 넣어보기도 하고 어쨌거나 앞에 있는 것은 좌우를 결정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아래 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90%를 줬을 경우 10%를 줬을 경우 차이가 나는데 이 정확한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줬을 때 센터가 된다는 것은 다 공통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으로 센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블러를 수거하는 거죠. 카메라로 사진 찍었을 때 사진 찍고 난 뒤에 이미지를 보증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쓰이는 건데 이 기술도 상당히 재밌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특히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무인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전후 가공을 많이 합니다. 가공한 다음에 어떤 대상의 종류가 파인애플인지 아니면은 제가 어떤 뭐 화분인지 아니면은 사과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보면은 지금 그림이 둘, 넷, 여섯, 아홉,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고 여기 각각 주죠. 블러 썼을 때 웹킷, 필터, 웹킷, 필터, 블러
그죠? 필터 블러 4픽셀. 4픽셀을 주는 경우와 14픽셀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블러가 요 녀석이 블러입니다. 두 번째 거. 있을 때 요 차이점 표시나시죠? 요거 나중에 여러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럼 일단 블러가 이런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브라이트니스는 요 밝기를 준 겁니다. 밝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적은 거죠. 이걸 150만 줘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성 컨트라스트입니다. 컨트라스트로 지금 선명도 요소라고 얘기하죠. 선명도를 80만 줬을 때 달라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은 컬러를 흑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컬러 사진이 흑백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100%로 되면 완전한 흑백 사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 로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HUE 색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색상표의 어떤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벌트는 그 음영을 서로 바꿔주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것을 어둡게, 어두운 것을 밝게 해버리는 겁니다. 요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건 오페스티는 투명도, 그 다음에 세츄레이트라고 하는 또 시각적 효과 따로 있어요. 인벌트, 세츄레이트, 그리고 세피아, 드롭 섀도우 이렇게 있는데 더 이상 자세한 거는 저도 모르고, 여기는 그래 드롭 섀도우라든가 세피아라든가 세츄레이트, 인벌트, 요것은 아마 시각 처리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램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블러,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그레이스케일, 휴 로테이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인벌트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요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있습니다. CSS 필터 레퍼런스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